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위험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5월달에서 늦게는 9월달, 10월달까지도 보이는 친구들인데요. 자, 우선은 통이 3개씩이나 우선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와, 사마귀. 와, 진짜 엄청 큰 사마귀, 녹적배 사마귀 같은데, 혹시 이거 불가놈인가? 요번에 충갈 농장 사장님께서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불가놈 맞네. 와, 가슴이 붉은 색깔이어서 불가놈인데요. 우선 이렇게 4개 통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친구를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화성벌레 있죠. 화성벌레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럴 법한 애벌레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와, 열자마자 있네. 와, 여기 있네요. 짜란. 자, 이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흔하게 불리는 바로 송충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 정식 명칭은 이제 쐐기나방이라고 합니다. 그 쐐기나방의 뜻이 뭐냐면, 쐐기는 보통 어떤 물건을 벌리거나 어떤 물건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박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쐐기라는 뜻은 결론은 어떤 물건을 지지거나 고정시킬 때, 어떤 물건을 박을 때 보통 쓰이는 겁니다. 뭐 관용어로는 뭐 쐐기를 박다,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쐐기를 박자. 예. 네. 근데 와,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여기 털이 굉장히 많죠. 이 털들이 말 그대로 독이 있는 털이라서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만지면 이게 털이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이 살이 박히는 겁니다. 송충이들이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이 쐐기나방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쐐기나방이지?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우선 쐐기나방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조금씩 이렇게 화나면은 막 움직여서 일부러 막 쏘는 행위를 하거든요. 보통 얘네들은 이제 자연에서 나뭇잎을 갉아먹어서 살아가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나뭇잎 뒤편에 잘 보입니다. 저는 하나 닫아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도 쐐기나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어딨지? 이거 잘못 보다가 이거 쏘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있다. 보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무서워. 이 쏘이면은 거의 이제 말벌, 쏘이는 것처럼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아파서 그런데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와, 이 친구는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등이 이렇게 하나하나. 와, 근데 짝짝이다. 아, 이게 얘네들이 더 독특한 거는 이게 짝짝이잖아요.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저 독가시를 품은 저 친구들이 저 가시를 하나하나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보통 자연에서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쐐기나방은 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나뭇잎을 생각 없이 건드리거나 만지다가 쏘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움직이는 거. 자나? 이거는 쐐기나방의 번데기 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이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 친구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흑색무늬 쐐기나방일 거예요. 보통 나방이 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되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약 25여 종의 쐐기나방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얘는 잠깐 넣어놓을게요. 와, 여기,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여기 가운데 뾰족한 게 지금 하나 떨어져 나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방금 보셨던 쐐기나방이 비대칭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가시들이 이렇게 제각각 다 떨어져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사람 몸에 찍혔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쐐기나방의 응가입니다. 응가. 똥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뭘까요? 여기에 또 이상한 친구가 있겠죠? 신기한 친구가? 야, 이거를 또 저를 위해서 잡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진짜 화성벌레보다 더 고약한 친구들이고 말벌보다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게 꺼낼 때 무서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여기 있다. 오! 아, 여기 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어, 근데 벌써 손이 뭔가 따가운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꺼내볼게요. 우선 한 마리가 있는지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꺼낼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야, 여기도 역시나 똥이 많아요. 오오오. 와! 자, 바로 찾았습니다. 짜잔. 와우. 오오오! 뭐야, 나 이거 단 거 아니죠? 오, 나 순간 단 줄 알았어. 이거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거리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자, 여기에 쐐기 나방 친구가 있습니다. 와, 생긴 거 보세요. 살벌하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쁜 거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털 나 있는 게 약간 쏠릴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친구야. 친구야? 우와, 야, 몸 왜 이렇게 단단해, 야. 너 몸 왜 그래, 너 안 움직이냐? 여러분들, 얘 절대 안 움직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여기 얼굴입니다. 친구야.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극동 쐐기 나방이라 해서 다크면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요. 몸이 굉장히, 와, 색깔 보세요. 되게 이쁘기도 한데 몸이 우선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 가시 있잖아요. 이게 장미가시처럼 여러분들 되게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하나하나 굉장히 단단한 느낌.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약간 건드리는 느낌이라 될까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실수로 맨손으로 와 이쁘다 하고 이렇게 만지다가는 이게 침이 박힙니다. 그래서 쐐기 나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마리를 한번 모아볼게요.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이야, 얘네 진짜 하나도 안 움직인다. 자, 이렇게 세 마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또 22종이 더 있는 건데, 이 친구 쐐기 나방 이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이 친구 만약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뿔같이 생긴 거, 오, 잠깐 유니콘 뿔처럼 생기긴 했는데 털이 굉장히 긴 게 특징이고요. 부채거나 이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 쏘이면은 진짜 한 시간이고 또 하루고 또 길게는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 또 그에 따라서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하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쏘였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테이프나 이런 걸로 털을 제거하시고 약국이나 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셔가지고 빠른 대처 방안, 또 알레르기 약도 먹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쐐기 나방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공부도 하고 조금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선물해주신 우리 충걸농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쁜 친구를 주시다니, 잘 길러볼게요. 오, 짝짓기 시켜놓으셨나? 오, 배가 크네요. 안녕?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